네, 다음은 IoT 이노베이션 어워드 2016 최고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IoT 이노베이션 최고 대상 시상은 한국 인터넷전문가협회 김진수 고문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. 고문님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올해 새롭게 제정되어 첫 시상식을 개최하는 IoT 혁신 대상은 그룹 A 대기업 공공혁신 부문과 그룹 B 벤처 스타트업 혁신 부문으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. 먼저 그룹 A 최고 대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. IoT 이노베이션 최고 대상 수상경은 케이크입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연사님 올라오셔서 수연자를 마주보고 서주시기 바랍니다. 위와 같이 수상하였기에 그 영예와 성과를 기대어 본상을 수여합니다.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협회장 김철균 대도 축하드립니다. 김철균 대도 축하드립니다.
네, 수상 소감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고해주신 김철균 회장님께도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여기 와 계신 젊은 벤처 사업가들께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사실 대기업에서 30년 했다가 퇴직하고 환갑을 하려고 창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3년밖에 안 된 기업인데 이렇게 수상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. 아마 저희들 서비스는 현장 7만 가구 정도가 지금 서비스를 받고 있고요.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전기요금 그러면 어디서 받는지 아마 서비스 다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. 언제 어디서든지 휴대폰을 여시면 사용하시는 전기 양을 아실 수가 있고 요금을 아실 수가 있고 이번 달 말이면 내가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지 알고 그런 것을 알고 있고요. 에너지를 줄이시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런 앱을 개발해서 좀 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조금 안타까운 건 서비스가 한국보다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. 한국의 상당히 기득권 때문에 기존에 계량기를 만드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정확 때문에 사실은 일본에서 먼저 서비스가 시작되고요. 그런데 아마 이번 이 수상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도 아마 서비스를 저희들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축하드립니다. 근데 왼쪽으로...